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합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지만 자란 후에는 새들이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커진다고 합니다. 하늘나라가 바로 이러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늘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알게 됩니다. 많은 영혼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천국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신다는 믿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늘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